후보자께서는 바른 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9일 공직 후보자 서훈. 존경하는 이철우 정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다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현실은 실로 위기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복잡한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대테러, 외사 방첩, 산업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안보적 도전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안보의 최일선에서 그리고 마지막 보루로서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그 기능과 존재에 대해 의심받는 상황은 평생 국정원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국가안보는 위험해진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저는 28년간 몸담았던 국가정보원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리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완전히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정원은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은 오늘날 새롭게 제기되는 모든 신안보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에 관해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당과 각 당 지도부 그리고 정보위원회에 수시로 안보 정세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필요한 지도도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가다듬는 소중한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